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최근에 게임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좋지 않게 나타났고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게임주는 사실 소재를 찾기가 조금 어렵죠. 업황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1분기 대형 게임사들의 영업이 대부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뭐 엔씨소프트라든지 컴투스,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실적 부진했죠.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 아무래도 게임에 대한 또 수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작 부재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관련돼서 추가 판호 발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부각이 됐죠.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향 판호 발급이 다시 재개가 되고 최근에 넷마블이 스톤에이지 IP를 활용한 중국 내자 판호를 획득하기도 했지만 현 정부는 중국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죠.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판호 발급이 다시 막힐 가능성도 게임주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주가도 그만큼 못 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 게임 K뉴딜 지수가 올해 초 대비 수익률이 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수익률이 거의 0%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없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게임주 내에서도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뚜렷한 차별화된 실적과 수급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게임주에 대해 집중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게임주 내에서는 그 대형 게임사죠. 크래프톤을 관심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배틀그라운드 PC 버전 매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이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게임주 실적이 대부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눈에 띄는 실적을 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외의 게임은 부족하다라는 혹평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그 메이저 게임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또 모바일 부분에서는 신규 트래픽 유입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직접 맵을 제작할 수 있는 샌드박스 모드가 상당한 호평을 좀 받고 있고요. 추후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꾸준하게 유료 시스템을 발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임주는 지금 대부분 수급이 좋지 않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한 6개월 정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 관련된 관심 종목으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뭐 주가는 워낙에 많이 빠졌죠. 작년 8월부터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다가 올해 4월에 상승 추세로 돌려냈고요. 최근에는 완만한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기 평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0만 원 근처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5천 원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는 종목별 개별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주로 크래프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AI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재고들이 계속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상반기 주에는 이런 재고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실적이 부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재고가 조금 감소가 되면서 DRAM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세가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보다는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최첨단 이제 AI를 비롯해서 신형 CPU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이제 출시 이후에 각 이제 대형 빅테크들이 AI 관련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MS나 구글,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된 종목들의 강한 그 주가 흐름세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AI 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 들어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AI 처리를 위해서는 고용 고대역대 이제 메모리가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가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HBM 이제 3 형태의 이제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인텔과 AMD가 신형 CPU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에서 컸었는데요. 그렇지만 신형 CPU의 출시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DDR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신형 CPU에 대한 출시가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1분기에 DDR5 DRAM의 수요 비중 20%대를 기록을 할 만큼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12나노의 이제 DDR5 DRAM을 이제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첨단 관련된 공정 중심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쪽 분야로는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첨단 공정 관련된 소부장 관련 쪽으로 우선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EUV나 그다음에 HBM, 그다음에 DDR5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SNS텍이나 FST, 그다음에 심텍이나 유니캐스트,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플랭크 마스크 전문 업체인 SNS텍 조금 관심 있게 보시다라고 이제 갖고 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플랭크 마스크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노광 장비의 핵심 재료인 이제 포토마스크의 이제 원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NS텍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랭크 마스터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EUV 펠리클을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생산 관련된 양산 공장이 준공이 될 만큼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아마 관련된 그 재료를 삼성전자에 납품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전방 산업인 뭐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전체적으로 조금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매출은 356억으로 23%,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69억으로 97% 증가할 만큼 전방 산업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적이 나왔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하반기 이후에는 이런 이제 EUV 관련된 페리클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주가 기업 실적도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5월 2일 이후에 외국인이 한 10만 주, 그다음에 기관도 한 2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꾸준한 순매수로 인해서 지난 2월 달 이후에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주가 수준으로 보면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할 수준까지 지금 상승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4만 9천 원,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은 4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해 SNS텍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